역사 문제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의 갈등의 골이 깊은데요. 한일 관계 회복과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서 한일교회 청소년들이 서울에서 교류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일기독 청소년들은 두 나라의 미래 평화를 위해서 역사를 바로 배우고 신앙으로 서로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취재 천수연 기자입니다. 일본 교회에서 온 청소년과 목회자들이 처음 찾아간 곳은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로버트 하디, 헐버트 선교사 등 한국의 기독교를 전파하며 헌신했던 선교사들의 묘소를 둘러보며 설명을 듣습니다. 양화진에 안장된 유일한 일본인으로 우리나라 고아들을 돌봐온 소다 가이치 선생에 대해 설명하자 방문단은 더욱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神の国のために、御国のために働かれて、こうして、このように、大事に、語り継がれているんだということをとても貴重に思いました。 이번에 방한한 이들은 일본 중부 나고야 지역 8개 교회 청소년과 목회자들로 서울 한신교회와 한일 교회 학생 교류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 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일본 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반한 감정이 커지면서 아이들에게 바른 역사 교육과 신앙적 화합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을 방문해서 역사 공부하며 동시에 한국 교회의 청소년들과 복음으로 예배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자. 한일교회 목회자들은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두 나라 교회가 먼저 평화적 협력을 해야 한다면서 이번 한일교회 교류가 지속되기를 희망했습니다. 若い人たちがこれではなくて本当の平和を求める、そして主にある平和を求めるということがふさわしいということで、こういう計画が立てられたということです。 일본교회, 한국교회가 우리 이웃 간의 평화를 위해서 좀 더 힘써가지고 더 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북아 평화를 이루는데 일본교회, 한국교회가 서로 협력해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일본교회 방문단은 일제의 집단학살을 당한 제암리교회와 독립기념관에 방문한 뒤 한신교회 청소년들과 대화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